안녕하세요. 그림친구TV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채널을 지인 두 명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었어요. 재밌는 것은 똑같이 두 명이 제 손이 까맣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 피부가 좀 검은데다가 손도 좀 두껍고 예쁘지 못하니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수채화를 그려봤어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본 어느 울타리 주변인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냐면 울타리 사이로 삐져나온 작은 나무의 잎사귀 그 부분이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스케치를 시작한 것은 올 3월 정도예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험에 완전 주눅들었을 때였는데요. 또 제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은 2016년 3월 18일이네요. 스케치를 해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채색하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여기다 올리게 되었네요. 다시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번하고 같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처리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죠. 제 2016년에 사진을 찍을 때는 나뭇잎 중에 군데군데 작은 것이 울타리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큰 세상으로 이제 나가고 싶은데 쭈뼛쭈뼛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제 꾸물꾸물 시작하는 그런 작은 나무의 모습이랄까요? 이 나무는 측백나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측백나무를 가끔 그렸어요.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사진을 찾아서 그린 이유는 현재 사회가 모든 것이 포화 상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른 차원의 담으로 넘어가려는 슬쩍 잎사귀들이 바깥 구멍을 손을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잎사귀들이 지금 울타리에 걸쳐서 삐질삐질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울타리는 꿋꿋이 버티고 서 있죠. 특히 저 하단 부분에 작은 구멍들로 나오려고 하는 나뭇잎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사회적으로도 뉴노멀이라고 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사회가 변할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산업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어요. 은행 서비스나 뭐 우리 교육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항상 편리함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늘 사람들은 편리함을 우선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저울질했었죠. 측백나무는 틈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갇혀있기도 해요.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파동을 보여줬죠.
저는 작은 것의 움직임을 유심히 봐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움직임이 되는 나비효과 같은 이론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주제를 제 그림의 어떤 디폴트로 해놓기도 하죠. 일상이 쌓이면은 이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뒤쪽에는 커다란 침엽수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녹색 측백나무를 더 차별화시키려고 핑크 계열로 배경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 현대적인 풍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림친구 TV 로고 사진에 있는 밤 조명 아래 그 나무도 현대적 풍경의 하나예요. 자연 안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그게 이제 자연이 아니고 인공이 가미된 인위적인 자연이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파동이 모여서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걸 코로나19랑 연결해서 생각해 봤고요. 피드백 받은 것 중에서 분위기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목소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제 그림이 너무 아카데믹하고 클래식해서 매체랑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핑크와 녹색 계열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